어서오세요. 프리티다육입니다. 자, 오밤주. 자, 이 시간은 이제 분갈이하고 집에 퇴근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르제를, 요 녀석을 제가 식재를 하려고, 두 녀석도 합식해야죠. 아, 한 몸짜리는 찾기가 풍성한 아이 찾기. 우리 고객님들 그러실 거예요. 아르제는 진짜 정말 얼굴 타글타글한 애 찾기가 정말 힘든 아이가 이 아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 란다자리 분 요거는, 자, 이거, 전에 제가 여기다 뭘 식재했더라? 아우, 식재했다가 뽑아놓은 아이예요. 17.5cm. 고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화분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작은 화분에 옮기고 이 아이는 화분을 빼놨던, 이제 요즘은 막 그런 작업하느라고요. 야생하셨던 그런 화분이죠. 우리 사장님이 예전에 야생화, 지금도 야생화 많이 하시지만 요 야생하셨던 화분. 예뻐요, 멋스럽고. 자, 여기다가는 아르제 핑크핑크하게 나는 아이를 식재하면 예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제 분갈이를 하려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휴무인데 또 밤중에 또 나와서 우리 고객님들 기다리시는 고객님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오밤중 분갈이를 하고 있습니다. 집에를 가야지. 집에도 가야지요. 자, 숯볼은 요렇게 요 정도 이렇게 넣으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뿌리를 한번 파봐야 돼요. 그때 여름에 깍지가 있어갖고 제가 시집을 보낼까 말끔하다 시집도 못 보내고 그랬던 아이인데, 요거는 우리 사장님이 오늘 자 위에다가 그냥 얼굴만 살짝 피워라 하고 그냥 살짝 물을 뿌려주셨는데, 물을 너무 말리니까 이렇게 깍지가 많이 타갖고, 자 이렇게 깍지가 또 보이죠? 와, 이쪽만 그러네. 딱 보이는 쪽만 보이네. 전체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 녀석이 또 있는 애가 있고 없는 애가 있고 그래요. 그래갖고 제가 전에 아르제 있을까요 하는데 제가 품절입니다. 없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왜냐면 깍지가 있는 애들이 있어갖고 어떤 녀석은 있고 어떤 녀석은 없고 해서 시집 보는 게참 난감한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얼굴이 안 이뻐요, 아니면은 시집을 못 보내요, 품절됐어요, 제가 그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와, 진짜. 근데 요 녀석한테 깍지가 보이네. 또요 녀석이요. 자, 요런 아이는 이제 씻어야 되는데, 일단은 요 정도 깍지는요 제가 케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약으로 케어가 돼요. 밑에는 또 뿌리 쪽은 생각보다 또 깨끗하네. 뿌리 쪽이, 그리고 이렇게 뭉쳐 있는 뿌리는 이렇게 툭툭 뜯어주세요. 특히 이 아르제는요 밑에가 이렇게 많이 뭉쳐 있더라고요. 그걸 많이 풀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고객님, 아까 저한테 문자로 요 밑에 부분이 거뭇거뭇하나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서 저 문자 오신 거 있어요. 자, 그 아이 같은 경우는 제가 살살 목대 쪽 긁어보라 그랬어요. 그 거뭇한 부분을. 그래서 속살이 뽀얗게 나오면은요, 그 아이는 괜찮은 겁니다. 그냥 상처가 나가지고서 그 아이가 이제 회복하는 과정. 그러니까 따그랭이가 진다, 딱지 않는다 그러죠. 따그랭이는 제가 어려서 학교 다니면서, 야, 따그랭이 졌다, 야, 그러면서 많이 써먹던 말이고요. 깍지가 살살 있어요. 아, 진짜 이놈의 깍지는 언제쯤 내가 안 보려나. 정말 방제를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도. 자, 이렇게, 아, 흙도 범벅이고 난리 났네. 자, 흙도 범벅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약을 좀 칠게요. 요런 아이도 이렇게 약 치면 돼요. 약을 깨끗이. 약 치면 금방 사라져요. 요즘은 약 치는 거에 또 부담이 없는 게 뭐냐면요, 그냥 약을 쳐도 약해 같은 거 걱정을 안 하니까요. 전 요즘은 이제 약을 제가 독하게 타서 치지 않는 이상은, 약해는요, 자, 햇빛에 의해서도 하지만 약을 너무 독하게 타도 그래요. 그러니까 에이, 한 방에 다 죽여버려야지 그러고 아유 꼴보기 싫어 그러면서. 자, 그런 경우도 약해도 있지만, 여름이나 이제 봄막 가을, 정말 곡식이 이어가는 계절에 약해 있는 것만큼, 아, 저는 진짜 다 태워서, 태우듯이 약해를 생장점에서 다 그렇게 많이 입혔거든요. 그래갖고 작년에 진짜 약해 많이 입었는데 올해는 안 했습니다. 올해는 약해 안 입었어요. 근데 올해는 우박이 와서 때렸죠, 바깥에 있는 아이들을. 그래도 노지에 많이 안 꺼내놔서 저 같은 경우는 크게
풀분해 있는 아이들 꺼내놓고 이제 로라라든지 한두 개. 저기. 우미 얘는 또 괜찮네. 얘는 또 괜찮아요. 아까 그저 아이는 막 깍지가 있어서 제가 약을 많이 쳤잖아요. 공중뿌리 다 띄워주시고요. 이렇게 띄고 써봐. 지금 우리 짝꿍 사장님이 물을 살짝 먹여갖고 아이들 이뻐지라고 아침에 먹여놓고 저희가 오늘은 둘이 놀러 갔어요. 놀러 다녔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별로 살 것도 없고 막 이제 농장을 가도 살 것도 없고 그냥 뭐라 그럴까 그 약간 불황이고 불경기고 지금 또 연말이 다가오고 우리 언니들 또 김장하시느라고 바쁘고 하다 보니까 저도 조금 한가로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 바쁜 날이 오겠지요. 그렇다고 뭐 맨날 노는 건 아니에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진짜 하우스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자, 이렇게 깨끗이 뿌리 쪽, 아이고, 자, 요 엉덩이 밑에 깨끗이 요 하엽 정리도 하시고 뿌리 정리도 하시고 이렇게. 그래서 아 뿌리 좋다. 예, 뿌리 냄새도 좋고. 자, 요거 더 뚝뚝 끊어서 더 뿌리 정리 깨끗이 하셔가고 하셔도 돼요. 이쁘다. 자, 이렇게 깨끗이 털어주셔야 아이가 얼굴도 예뻐지고 예쁜 미모 뿜뿜합니다. 미 주접실 없다. 얼굴에다가 예뻐지라고 우리 사장님 물 뿌려놓으셔가지고 자, 어디 보자. 너 여기 들어가면 어떨지 한번 보자. 자, 보자. 이제 모양을 만들어야지. 자, 가만히 있어봐. 말도 못하네. 막 흙이 묻어갖고요. 지금 약간 젖어 있어서 그럽니다, 우리 손님들. 자, 젖어 있을 때는 저처럼 분갈이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어차피 이제 분갈이 해주려고 마음을 먹고 데려온 아이라서, 제가 아르제, 우리 고객님께서 아르제 10개 심으셨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그러면은, 자, 깍지 있는 애 어디, 밑에도 한번 하긴 하고, 요 장갑 좀 갈아 끼겠습니다. 제 얼굴에 장갑에 지금, 제 얼굴에, 장갑에 흙이 묻어 있으니까, 계속 얘 얼굴에 흙이 묻지요. 흙을 털었더니. 그래서 장갑을 좀 갈아 끼고요. 그리고 자 그리고요 요거 돌림판 있어야죠. 자 합식할 땐 돌림판 꼭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자 요렇게 한번 볼까요? 오메 추접시렁 거 이거 어떡할 거야. 얼굴이 아유 너무 추접시렁. 해필 제가 오늘 아르제 분갈이 해야지 하고 마음먹었던 아이 두 녀석 마음먹었던 아이가 그냥 물을 그냥 흙을 뒤집어 쓰고 자 요렇게 자 얼굴 보자 어디 보자 얘가 자꾸 넘어져요. 지금 약물까지 먹여놨더니 얘는 약좀 많이 먹어야 될것 같아. 자 얘가 앞으로 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얘가 뒤로 가서 이 아이를 감싸야지. 요렇게 하고, 요렇게 들어가는 게 예쁠 것 같습니다. 살짝. 그래서, 요렇게 옆으로. 약간 사선으로 요쪽으로 이렇게 돌리고, 요렇게 돌리고. 자, 요렇게 하고, 이제 뒷부분 살려주고, 얜좀 들어가고. 뭐, 그렇게 만족스럽게, 합식이 딱 맞아떨어지는, 어쩔 때 보면요. 어쩔 때 합식하다 보면, 딱 정말 만족스럽게 맞아떨어지는 그런 얼굴이 있거든요. 얘는 그렇게 딱 만족스럽게 딱 맞아떨어지는 건 아닌데 그리고 이게 낮은 화분인데요 우리 고객님들 이 아이 제가 아까 해드렸나요? 자, 19cm에다가 자, 높이 사이즈 같은 경우는요 지금 8cm 정도밖에 안 돼요.
높이 사이즈가 8c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정말 낮은 분이에요. 우리 야생아 신게끔 우리 사장님이 만들어 놓으셨던 그런 화분인데 너무 예뻤어요. 제가 이 화분이 한 3개인가 있어요. 근데 이제 다 심어져 있죠. 심어져 있는데 한참 전에 가져왔던 아이고요. 오래됐죠. 제가 란다자 입은 우리 고객님들께 자 판매하고 그러기 전부터 제가 갖고 있던 화분이니까. 자, 요즘은 약간의 이제 파스텔 톤으로 우리 사장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요렇게 요런 사이즈 잘안 만드시 안 만드시는 게 아니죠. 제가 작은 화분 만들어 주세요. 때를 쓰는 거지. 왜냐면 우리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 난다자리분에 식재를 좀 하게끔 작은 분좀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드리거든요. 야, 너 돌아가지 마. 좀. 자, 나좀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여기를 조금 채워서 들어줘야 될것 같아요. 이쪽. 부실한 쪽부터 좀 채우겠습니다. 오미야 이거 어떡할 거야. 물을 너무 많이 메었고. 꽉 말려서 식재하세요. 저처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얘가 지금 물을 먹어서도 뭐 얼마 많이 먹지 않아갖고, 애가 그렇게 뺑뺑하진 않아요. 그래서 제 마음대로 지금 합식이 되는 거예요. 자, 어디 보자. 여기 흙이 채워졌는지. 자, 여기 흙은 이렇게 밀어 넣어야죠. 자, 이렇게 밀어 넣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를 또 꾹꾹 눌러줘야 돼요. 그리고 잘 자란 화산석으로 요거 입장을 조금만 여기는 그냥 조금 큰거 넣어줘도 될것 같아요. 여기서 보이게 우리 그 보면 야생아들 보면은요 이렇게 막 화산석이 보이도록 넣어놓은 아이들이 정말 예쁜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 아이도 여기다가 오메 추접해라. 이거 어떡할 거야? 애를 추접스럽게 해놨네. 요거는 안 예쁜 것 같아. 넌 나와. 조금 잘 자란 게 필요한데, 이렇게 하고요. 여기다가 살짝 좀 굵은 걸 밀어 넣으니까 안 예뻐서 지금 낮은 거 여기 싹 들어가게. 자, 요렇게 넣고, 자, 여기서 좀 이제 또. 제가 옆에서 카메라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고객님 한 분이 되더라고요. 아, 옆에서도 좀 비춰주세요. 그러는데, 제가 그런 기술이 없어요. 제가 아직은 그런 기술이 없습니다. 제가 다음에 꼭 발전해서요, 꼭 그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똑똑해져야지. 똑똑해지겠습니다. 자, 요렇게. 답답하시더라도 항공에서 보시고, 자, 다음에 제가 좀 그런 기회가 있으면, 나름 낮은 화분에 식재를 한 아이들이요. 지금 선전을 하면서 제가 제 아이들이 너무 잘 살고 있거든요. 특히나 먼노도 그렇고, 아리엘도 그렇고, 이 합식한 아이들이 너무너무 잘 살아요. 그래서 일단은 잘 합식을 할 경우에는 제가 그전에는 참 합식을 싫어했던 게 아마 그걸 거예요. 두 개, 세 개를 합식했는데 한쪽에서 죽어. 그냥 사라져버려. 그냥 한 아이가 그냥 훌렁 가셔. 그러면은 한쪽에 또 똑같은 그 얼굴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 시기에 심었던 그 아이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없어가지고서 그 맞춰 심기가 참 난감하고, 이제 언발란스하게 참안 맞아요. 이쪽은 진하게 색감이 들어와 있고 한쪽은 이제 애기 갖다 심어놓은 것 같은 하나도 묵지 않은 그런 얼굴이고요. 그래서 제가 그 합식을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키우고 하다 보니까 이제 다육이 저도 이제 웬만한 아이들은 만나보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도 뭐 묵어버리면 모르는 아이들이 더 많아요. 어머 얘가 묵으니까 이렇게 생기네 하고 모르는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제 키워보니까 아 얘는 이렇게 키우면 돼 하고 키우니까요. 합식에도 좀 자신이 생기고 아 합식 괜찮아. 전에는 나 합식 안 돼. 뭐 하러 합식해요? 막 그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예쁘면 돼. 어차피
얘들이 크다가 불 일어나면 합식해야 돼. 막 그런 거를 우리 고객님들께 말씀을 드리죠. 제가 막 합식이 어때서요라고. 그러니까 사람은 경험을 해보고 해봐야 찾고 실력도 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든지 장담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합식을 하지 마세요. 그건 아니고요. 합식하셔도 되죠. 뭐. 근데 이제 외두 사이즈를 진짜 여러 개 합식했을 경우에는요, 막 죽으면은 그 아이 똑같은 아이 구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근데 요런 애들 두 개 정도는, 자, 요 정도 묵은 정도의 아르제는요 구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알아보면은 여기저기 뭐 다니다 보면 있고. 그래서 두 개 정도는 이렇게 합식을 이제 요즘 막 하죠. 제가 두 개에서 세 개 정도는. 이쁘다! 이쁜데! 너무 추적하다! 이 흙 어떡할 거야. 얼굴에도 묻고 있고, 화분에도 묻고 있고. 장난 아니네. 자, 요렇게 하면 제가 아르제를 몇 개 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이번에 제가 그 한 바구니씩 판매할 수 있잖아요. 아르제를 넣어서 판매를 막 했어요. 그래갖고 아르제 제 거 묵은 거 가져가신 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자, 여기 있어 봐봐. 이제 이렇게 하고 제가 좀 이렇게 약물로 조금 화분이랑 좀 닦아줘야 되고, 화분에 흙이 지금 범벅이 돼 있죠. 이렇게 좀 닦아서 내려야 될 거. 그러니까 닦아서 내려야 돼. 이렇게. 근데 우리 똑같은 화분도요, 제가 이게 세 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심어놨거든요. 근데 똑같은 화분도 크고 작고 뭐 아주 크고 얘 똑같은 게 세트로 있으면 예쁜데, 막 중구난방 같은 집 화분이라도 그렇게 있으면 막 좀 정신 사납긴 해요. 그럴 때 이제 같은 애끼리 모아야지. 또 얘도 이제 같은 애끼리 모아놓다 보면 또 다육이가 얘하고 또 안 맞는 아이가 아마 심어져 있는 아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낮은 화분에 심어도요, 우리 분재나 야생화가 낮은 화분에 심었을 때 그 목대가 나와도 예쁘잖아요. 아마 그런 느낌이 조금 날 겁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은 이렇게 이제 약으로 마사만 적게끔 이렇게 해 놓고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그냥 물을 굶길 거예요. 굶겼다가 아까 깍지가 살짝 보였었잖아요. 깍지가 살짝 보였었기 때문에 제가 얘는 한 3주 정도? 아마 그 안에 물 안 줄 거예요. 제가 저를 잘 알아요. 뻔히 물 안 줄 거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아이들이 진짜 너무 많아요. 열 몇 매대가 있어요. 제게 진짜 심어놓은 아이가. 그러다 보니까 물 신경 못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고객님들은 잘 챙겨주시잖아요. 자, 그래서 이 아이는 저는요, 한 3주 지나 그때쯤 봐가지고서 그냥 약물에다가 이 목까지, 이 얼굴까지 말고요, 여기 목 밑에까지 그냥 푹 약물에다가 좀 담궜다가 뺄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깍지가 있는 걸 박멸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제가 위에서 뿌렸기 때문에, 이 위에서 뿌린 약 때문에 밑으로 아이들이 숨을 수가 있어요. 흙으로요. 그러면은 이제 밑에 있는 애들 잡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 아이를 밑에서 이제 저면에서 위로 올라오게끔 하고, 위에 있는 아이도 약을 쳐서 없애고 그렇게 써. 근데 아까 그렇게 깍지가 심각한 정도는 아니어서 약을 쳐서 제가 하긴 했는데요. 얘는 좀 계속 쭉 지켜봐야 되는 아이고요. 자, 화분 높이가 이렇게 낮기 때문에요. 이렇게 화분 높이가 낮아요. 그래서 약물을 충분히 줘도 그렇게 많은 양의 물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몸에 추적한 거 진짜 추적해서 얼굴이 아까 젖어 있는 애를 뽑아서 이렇게 생제를 했더니만은 우리 고객님들께 빨리 이 아르제 심은 거 보여드리고 싶어갖고. 근데 말랑말랑해요. 심기는 참 편했습니다. 내가 심고자 하는 모양으로 심기는 했어요. 근데 너무 예쁘네요. 우리 고객님들 요런 아이, 자, 요렇게 아르제. 제가 오늘 아르제 두 포트 식재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프리트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